도쿄, 보스턴, 런던, 베를린, 시카고, 뉴욕 이렇게 세계 6대 마라톤을 대한민국 최연소로 모두 다 완주를 했고요. 오늘도 레이스 출발되었습니다. 250km의 산악 마라톤도 다녀오고 괜찮지 않았어요.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 거의 맨날 울었어요. 방을 아예 안 나갔죠. 그 달리기 덕분에 집 밖을 나오게 되고 아, 맞아 나는 사막도 갔다 왔지. 그 다른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. 제 호처럼 그 앞에 항상 러닝 전도사를 붙여서 저도 사실 우울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그 시점에서 만난 게 달리기였거든요.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승무원에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 친구들이랑 연락도 다 끊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중국 항공사에 떡하니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. 사드 배치가 터지게 되면서 한국인 합격생들에게 취업 비자를 아예 안 주더라고요. 결국은 한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200명의 한국인 합격생 중에 저 한 명만, 딱 한 명인 저만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. 거의 맨날 울었어요. 베개가 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을 아예 안 나갔죠.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 그런 게 왔었던 것 같아요.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보내는 거지?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포기를 했고요.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갔는데 똑같이 마음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여서 혼자 막 엉엉 막 울면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막 구석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. 어쨌든 심장이 엄청나게 마구 뛰잖아요.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헉헉거리고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니까 그제서야 뭔가 막혔던 숨통이 탁 트이더라고요. 네, 매일 달렸어요.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요. 어제는 5분 달렸다면 오늘은 1분 더 늘려서 6분? 달리면서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그냥 지금 내 마음이 더 힘드니까 그것만큼 힘들지는 않더라고요.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었던 저 스스로에게 사과를 건네기도 하고요. 1년, 2년을 그렇게 매일 울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던 나 자신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도쿄, 보스턴, 런던, 베를린, 시카고, 뉴욕 세계 6대 마라톤을 대한민국 최연소로 모두 다 완주를 했고요. 아, 너무 추워요. 비바람 불어서 너무너무 추워요. 250km의 산악 마라톤도 다녀오고 괜찮지 않았어요. 그때는 입술도 다 터지고 발이 부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었어요.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차를 탈까 말까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요. 왜 하냐고요? 뭐, 안 힘든 일은 없잖아요.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아, 맞아 나는 사막도 갔다 왔지 하면서 그 다른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은 거의 다 왔다는 증거이다. 뭐 힘드시거나 우울하시거나 뭐 도망가고 싶을 때 신발끈을 매보는 것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. 밖에 나가셔서 바람 쐬시고 네, 손가락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시면은 그 힘들었던 것들이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